서울 강남에 이른바 명품 영화관이 개장했는데요. 불법 주정차로 일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됐는지 이준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서울 강남의 청담 CGV 영화관. 극장과 맞닿은 차선뿐 아니라 그 옆 차선까지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. 5차선 대로가 3차선이 돼버렸습니다. 주정차 금지 푯말도 무색합니다. 대로 한복판에서 차에서 타고 내립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? 차를 몰고 극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. 주차 요원이 가로막습니다. 차대 정문으로 가시면 차 안 지켜보세요. 정문으로 가시면 직접 주차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만 원을 내고 이른바 발레 파킹, 대리 주차를 하라는 겁니다. 보통 영화 한 편 관람료가 8,000원인데요. 이곳은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. 이른바 고품격 영화관이라며 극장 주차장도 발레 파킹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동네 자체가 워낙 핫플레이스고 워낙 그 트렌드 앞서가시는 분들이 오잖아요.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 도로가 주차장처럼 돼버린 겁니다. 과태료도 소용없습니다.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한다 이거예요? 네, 그렇죠. 왜냐면 그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되니까. 명품을 지향한다며 불법도 서슴치 않는 영화관 탓에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.